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먼저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최동원을 넘어 컷쇼 랜디 존슨 뭐 이렇게. 어? 그 무슨 말이야? 아니 이제 아예 그 심야를 책임지는 남자. 아 제가요? 네. 이게 심야 글로벌 라이브가 사실 내용도 좀 어렵고 네.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이심전심으로 2% 너밖에 없다. 지성과 외모가 필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도 뭐 밤늦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만은 네. 양프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나밖에 살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인정입니다. 당분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네. 자 오늘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가는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네요. 예. 이게 보면 오늘 뭐 대만도 한 0.2% 올랐고요. 일본도 0.17% 올랐고. 예. 일단 오늘 가장 슬픈 지수는 두 군데가 있었어요. 코스닥과 항생테크. 하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예. 일단 뭐 중국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면 예. 뭐 전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상해 종합도 0.31% 올랐고 예. 심천 성분도 0.62% 올랐고 청업판 0.85% 올랐고 과창 50도 1.19% 올랐어요. 근데 항생이 0.16% 내렸고 항생테크가 1.85%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특히 코스닥 이거 뭐야 이럴 정도로 지금 뭐 미국 선물도 0.7%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 최근에 중국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하필 또 대만 말씀드리느라 중국 증시 분위기를 좀 전달 못해드렸는데 요새 중국 시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4월 말까지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 원자재 가격의 랠리를 이끈 건 당연히 중국이었고 중국의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원자재들이 그 5월부터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 얘기를 지금 예.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네. 그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소비주랑 테크주, 우리가 한때 주도주라고 했던 시클리컬이 조금 주춤하면서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이게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5월, 그러니까 4월 말에 나왔죠. 5월부터 일단 뭐 철강에 뭐 증치세 환급을 폐지한다는 얘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게 증치세라면은 부가가치세 같은 건데 수출을 하면은 그걸 원래는 빼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예, 예, 예. 영세율이라고 해서 그 아예 매입 부가세까지 돌려주잖아요. 면세보다 더 좋은 제도인데 영세율이 요거 폐지를 했고 수출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5월 11일 날 어떤 이제 5월 10일 날 발표를 한 건데 어떤 일이 네. 있었냐면 예. 그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거래되는 중국의 선물 시장이 뭐 있습니다. 뭐 정저우, 상해, 그리고 다렌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에 증거금을 인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투기 세력이 많다고 본 거죠. 원자재 선물 사지 말란 말이죠. 네, 예.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이러면서 5월 11일 날 이거를 조치를 하면서 이날에 변곡점이 나온 게 특히 뭐 이제 심천 지수나 창업한 지수 차트를 아마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시면 그날부터 딱 돌려서 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게 좀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5월 12일날 19일날 리커창 총리가 원자재 가격 안정 대책 주문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를 했고요. 주말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모든 이제 중국의 부처 다 총출동했는데 뭐 발계위, 공신부, 국자위, 시장감독총국, 증감회 이런 데서 철강협회랑 금속협회 그리고 주요 기업들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 뭐 가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점검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물로 오늘 그 발계위에서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원자재 독점, 투기, 사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일단 투기하지 말고 예. 일단 그 금융 세력들 투기하지 말고 이 산업에서도 이거를 좀 악용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좀 비싸게 뭐 사재기에서 비싸게 팔아넘기고 그리고 또 이거를 최종 상품의 가격 정가를 다 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한 지금 당국의 개입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러다 보면서 최근에 한 5월 그 11일부터 해서요. 그 뭐 철광석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 중국의 상품 가격 보면 굉장히 큰 조정을 좀 막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철광석 가격 흐름을 보면 이건 저희 이제 철강 담당하는 이제 이재강 위원 좀 물어봤더니 원래 예. 철광석 가격이라 함은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한 80-90달러 조금 비쌀 때 120달러 하다가 톤당 예 톤당 작년에 80에서 160달러까지 랠리를 한번 했고
그래서 올해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더니 200달러가 넘어가서 야 이게 뭐야 했는데 240달러까지 찍은 거예요. 거긴 당연히 투기 세력이 껴 있었다 볼 수 있고 예.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한 200 수준 지금 뭐 197 뭐 이렇게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CME 기준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그 6월 우리가 또 중국 하면 철강 감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요. 예. 뭐 당산시 얘기도 나왔고 잘 보니까 감산을 권고했는데 5월에 오히려 생산량이 늘었대요. 음흠. 조광 생산량이. 예. 요즘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너나 없이 뭐 쉬었던 애들까지 만드는 게 펼쳐졌는데 6월 1일부터는 각 지역별로 음흠. 할당을 줍니다. 감산의 할당량을 줘서 공해가 심한 지역은 3분의 2로 줄이고 예. 그렇지 않은 지역은 80%로 줄이는 거를 6월 1일부터 지시사항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좀 가수요도 미리 좀 살려는 수요까지 붙어서 가격 랠리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중국 담당 한정숙 네. 위원한테 좀 몇 가지 물어봤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중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클리컬 얼마나 갖고 계시겠어요? 다 뭐 테크주, 소비주 아니면 뭐 탄소 중립 관련주 이런 것들 갖고 계실 텐데 예. 본격적인 순환매 시작인가? 아니 근데 저희 이제 공식 이제 중국 그 코멘트하는 이제 한정숙 위원 얘기로는 아직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국 정부가 또 한다면 하는 곳이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도 높은 사람이 너를 이렇게 어떤 사람 딱 찍어서 올려줄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지만 떨어뜨릴 수 있는 건 거의 100%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못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시장을 부흥시키는 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죽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원자재 시장.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게 좀 간과한 게 이거 있더라고요. 투기 수요로 인한 급등은 있었지만 실수요가 탄탄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투기가 붙어서 더 오른 거지 실수요는 탄탄하니 지지선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서 조금 이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될지 다시 한번 시클리컬로 갈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어쨌든 지금 만약에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순환매가 제대로 나오길 바라시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게 반등이 조금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생각하면 원자재 가격 좀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당국은 원자재 가격을 좀 내리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 철강 생산을 좀 줄이고 싶을 겁니까? 둘 다는 안 되잖아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에 투기를 잡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플레를 좀 잡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걸 막고 싶은 것도 있고 예. 철강 생산을 줄이는 거는 뒤에 또 제가 오늘 이런 탄소 중립 관련해서 메인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처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또 재밌는 뉴스가 모건식품이라고 양동 기업이 있어요. 예. 뭐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지금 많이 빠져서도 60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실제 돼지를 기르고 돼지고기까지 만드는 기업인데 오늘 장중 하한가를 찍었다가 한 8.58% 마이너스를 했는데 생돈 가격이 네. 16주 연속 하락을 했대요. 또 왜요? 돼지고기 가격이 왜 그러냐면 많이 길러서 그런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몇 년 전이죠? 예. 한번 그래 있었죠. 있었죠. 그러면서 예. 돼지들이 다 죽어가지고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까지도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6주 연속 하락 가격을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한 1kg당 한 50위안대를 넘나들었었는데 올 초에 30위안이고요. 지금 빠져서 21위안이라고 해요. 와. 그러면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뭐 예전의 수준? 내가 볼 땐 그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뭐 2016년에도 30위안, 40위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돼지고기 생산 능력이 90% 회복을 했답니다. 네. 더 회복을 하겠죠? 100%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과거 수준을 100이라고 본다면? 네. 아프리카 네. 돼지열병 전에 90%. 네. 예. 그래서 생동 가격의 하락 추세는 올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예전 수준으로 회복만 했는데도 가격이 그렇게 폭락해요? 돼지 안 먹나 보죠 요즘에? 더 떨어진다고 하니 더 늘어난다고 하니 그 돼지 수육도 수는 왜냐하면 지금 애기 키우는 애들이 이제 막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면은 그 생산자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예. 소비자 물가에서 되게 중요한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네.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 하락세란 말이에요. 중국도 어쨌든 인플레가 걱정인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된다면 당연히 중국 당국이던 아니면 시장이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렇겠네요. 네, 예. 그게 또 성장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게 원자재는 수요가 탄탄하니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자재 수요는 탄탄하고 돼지고기 수요는 별로 안 좋은. 글쎄 말입니다. 자, 미국 지금 개장전은 어때요? 뭐 우리 시장 보면은 정말 이러실 수 있지만 나스닥 선물은 0.72% 오르고 있고요. 있어요? 예. 네. S&P 500도 0.5%, 다우존스도 0.33% 오르고 있어요. 예. 일단 뭐 오늘 일정들 보신 분들 월요일 날 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출동하는데 이분이 뭐 디지털 통화 관련 연설이 있는데요. 어디서 하는지 좀 살펴보니까 네. 코인데스크라는 데서 주최하는 컨센서스 서밋이라는 곳에서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세계 최대 블록체인 행사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가상 자산으로 네. 고생들 좀 많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게 이제 7회째 이게 오늘 이제 개막을 하는 거고요. 이 코인데스크라는 데가 어떤 곳인가 봤더니 세계 최대 블록체인 미디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각 국가별로 지사도 두고 있는데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한겨레신문 자회사랑 제휴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최대 미디어고요. 예. 오늘부터 27일까지 근데 주요 연사들을 보니까 레이얼 브레이너드 말고도 로렌스 서머스 전 뭐 재무장관이죠. 그리고 레이 달리오, 예. 캐시우드 이런 분들이 연사로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거기서 뭐 블록체인 업계나 뭐 가상자산의 큰 손들은 당연히 나오고 그 이외에 좀 유명한 분들도 이런 분들이 나와서 물론 뭐 그 레이얼 브리너드 그 연준 이사가 좋은 얘기를 할 리도 없지만 여기 가서 또 초치는 얘기도 하진 않을 것 같고 뭐 어쨌든 디지털 통화 뭐 이제 그 디지털 달러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이런 디지털 통화 이 코인데스크라고 하면 블록체인 암호화폐들 인데 맞아요. 연준하고는 별로 대립 관계는 아닌가 봐요, 아직은. 원래는 대립 관계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또 일단, 가네요 이런데. 뭐 초청이 왔는데 또 이렇게 밝힐 건 있고 또 이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예. 뭐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실 게 있나 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 뭐 여기서 규제 얘기하고 뭐 이러진 않겠죠. 이런 데까지 가서 뭐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신음하고 계신 분들은 이 그 컨퍼런스에서 예. 그나마 좀 살릴 만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정이 있었군요. 네. 또요. 그리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내용들은 뭐 아침에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계획을 좀 수정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침에 요 방송에서 이제 권순우 기자님이 많은 걸 정리 잘 해주셨는데 요 얘기만 딱 던지시고 가셨거든요. 예. 아 이것도 중요한 건데 오늘 얘기 못 하고 가는데 이거 좀 다른 분들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네. 어떤 일이냐면 여러 가지 그 뭐 정상간 합의문이 있었지만 그 미국이 특히 이제 우리 요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2050년 순배출 그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해서 미국은 제시를 했거든요. 선명하게. 그래서 한국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10월까지 잠정치를 발표를 하고요. 또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최종본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기존 목표는 얼마냐? 되게 좀 초라해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5년 전의 목표를 작년에도 그대로 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75개 국가 리스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냐? 우리는 17년 대비 24.4% 감축인데 미국은 2030년까지요. 2005년 대비 50에서 52% 감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영국은 2035년이긴 하지만 1990년 대비 78% 감축을 하기로 했고 예. 일본도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좀 재밌어요. 중국도 탄소 중립 제대로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2030년에 피크를 찍고 일단 2030년까지는 어떤 단위인데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2030년에 피크를 찍고 그때부터 줄이겠다. 그래서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예. 중국은 어쨌든 요게 지금 굉장히 아킬레스 건입니다. 도저히 못 줄여요. 2030년까지는. 근데 미국, 일본, 뭐 영국이 할 말 없는 게 중국과 한국이 이들이 쓰는
플라스틱 우리가 만들어주는 바람에 우리 탄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어, 당신들이 바가지 이런 뭐 칫솔 이런 거 쓰니까 맞아요. 우리한테 사가니까 우리가 만들어주느라고 네. 탄소 배출된 게 그게 우리가 배출한 거냐 너희들이 배출한 거지라고 맞아요. 하면 네. 도대체 누구 때문에 배출한 건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네. 되게 재밌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 얘네가 제조업을 부활하는 빌미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탄소 국경세를 하면서 또 왜냐 그래서 공 기자님이 이거 우리 업체들 어떻게 해서 저희 이제 요 친환경 섹터 담당하는 이제 유재현 의원님한테 좀 물어봤는데 23년부터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철강하고 화학이 일단 대표적으로 걸립니다. 예. 철강이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다음에 화학인데 그래서 철강은 준비를 해야 돼요. 실제로 뭐 수소환원법이라든지 원래는 이제 석탄을 쪄가지고 그 코크스를 만들어서 예. 철강석이랑 집어넣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석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수소로 바꾸는 좀 어렵대요. 그래서 요거 뭐 저희 철강 담당 이재광 의원 말로는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유재현 의원 말로는 유럽 철강사들은 조금 우리보다 빨리 준비를 해서 이거를 그 유럽의 철강은 이게 무슨 소리냐 거기 걔네 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걸로 좀 부활을 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먼저 조금 저탄소 공법이 되면 예. 탄소 국경세가 되는 순간에 가장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이래서 뭐 미국과 유럽이 이걸로 지금 자기네 제조업 부활을 하는 걸로 좀 써먹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중국은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감축하고 구조조정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신공법 개발 비용이나 아니면 탄소 포집 장치를 쓰거나 아니면 세금 올리거나 원가 상승 우려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내 발전에 그럼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어, 발전 산업에서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지만 우리 국토상 예. 그 우리 영토에서는 한계가 있대요. 풍력을 줘도 태양광을 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인접 국가에서 갖고 오면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서 그리드망이 잘 깔려 있대요. 그래서 그냥 뭐 이 나라에서 만든 풍력을 그냥 선으로 땡겨오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섬이잖아요. 북한 때문에 북한 때문에 몽골에 어마어마한 풍력 단지가 생겨도 그걸 못 끌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섬이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선택은 수소를 수입해 오는 게 최선의 방법이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친환경 발전을 해야만 한다면 예, 예. 우리가 원래는 원유를 수입해 왔다면 이제 수소를 수입해 오는 그 물론 이제 그린 수소야겠죠. 예. 뭐 호주에 뭐 그런 풍력에서 나온 그린 수소를 수입해오는 게 가장 일본과 우리에게는 적합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소 생태계를 키울 수밖에 없다. 국가가 앞으로 에너지 수입은 수소 수입이 될 것이다. 유럽 같은 경우는 왜 그거를 굳이 수소로 다시 치환을 하냐. 에너지 손실이 있는데 그냥 바로 전력망으로 쏘면 되는데 우리랑 일본은 그게 안 되니 수소를 사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풍력 태양광을 바로 쓰고 나면 네. 바람 안 불고 햇빛 안 날 때는 무슨 전기를 그건 써요? 그건 당연히 ESS를 저장을 하거나 예. 또 한때 ESS와 수소 관련해서 우리 박연주 의원하고 그렇죠. 유재현 의원이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장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수소로 한다? 뭐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암모니아나 아니면 액화를 해서 그 에너지 수입을 이제 수소로 하게 되는 게 머지 않았다. 수소 생태계로 우리는 간다. 우리는 태양광 풍력으로는 저장해 봐야 별로 안 되니까. 아,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전력을 그만큼은 다 충당을 못 한답니다. 우리 영토에서는. 예, 그렇겠죠. 예, 그런 그래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요. 네. 20일, 21일에 G7 환경 장관 회의가 또 열렸었어요. 근데 G7은 어느 나라인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이 초청이 됐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 6월에 열리는 정상회의에 이 네 개국이 초청국이거든요. 당연히 중국을 그 지금 타깃으로 하는 반대 진영을 꾸리는 거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당연히 우리 환경장관도 참석을 했는데 화상으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 정부 투자를 올해 안에 중단하는 거에 대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어떤 안건이 있었냐면 2030년까지 석탄 화력을 전면 폐지하자. 우리 G7만이라도. 예. 이게 논의가 됐으나 채택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일본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난색을 표했고, 근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에 이 20년 중반까지 석탄을 완전 폐쇄할게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보니까요, 20년 기준으로 석탄 화력 비중이 일본이 31%예요. 발전에서. 네. 근데 독일이 24%, 미국이 20%, 이탈리아랑 캐나다가 7%, 영국은 2%, 프랑스 1%입니다. 이렇지 이럴 수가 있지 본인 그 얄밉죠. 근데 그러게. 우리나라도요 작년 11월 기사를 보면 37%예요.
일본보다 많아요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이. 화력 발전이 굉장히 석탄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58% 전체 발전에서 예. 석탄이 그리고 전 세계 석탄 발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3%랍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예. 이거 갖고 공격할 거예요. 전 세계는 앞으로 기후 협약을 하면서 석탄 발전으로 중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면 결국은 관세를 매길 텐데. 관세죠. 예, 탄소세죠. 근데 중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물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필품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들이 생필품을 비싸게 사게 되겠죠. 관세가 반영될 테니까. 그렇죠.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중국을 배제한 서플라이 체인을 그래서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겠죠. 뭐 23년부터 한다고 이제 하면. 이제 중국이 아닌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쓰겠다. 네. 비싸질 거 아니겠어요. 비싸지겠죠.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정말 네. 예. 그거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싸도 그거 살 돈 없어서 네. 이것저것 소비도 위축되고 그런데 네.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한번 심도 있게 네. 한번 또 한번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며칠 전에 또 그 IEA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요. 탄소 중립 2050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걸 좀 참고했습니다. 환경 장관 예. 회의에서. 여기서는 어떤 권고를 했냐면 유전이나 가스전, 탄광, 광산 같은 화석 연료를 공급하는 투자는 즉시 중단해라. 개발하는 거 이게 가스 유전 같은 개발은 즉시 중단하고 예. 2040년까지 석탄이나 석유 발전소를 중단해라. 그리고 35년까지 가솔린과 경유차 판매를 중단해라. 예. 그리고 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지금 대비 4배 이상 늘려라. 뭐 이런 권고가 하는 보고서가 있었고요. 추후에 G7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미 5월 초에 G7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네. 우리 외교장관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중국의 인권, 뭐 신장이나 홍콩,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사력 막 장난치고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한 우려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6월 4일에서 5일이 되면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우리 재무장 그리고 중앙은행까지 해서 그런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15% 한 해 만에. 그리고 경기 부양책 공조 그리고 가상자산 문제 등을 논의할 것 같고요. 대망의 정상회담은 6월 11일부터 13일인데 당연히 여기서 그동안 재무장관, 환경장관, 외교장관 이 이슈겠지만 메인 이슈는 탄소 중립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피포지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DDP 디자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온라인 이제 하이브리드로 열리고 네. 그리고 11월에 드디어 이제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네. 이거 전후로 좀 논의될 것들이 뭐가 또 있냐면 탄소 국경세는 아마 유럽에서 엄청나게 주장을 할 것 같고요. 예. 2013년 무엇을 받기 위해서 환경 상품 무역 자유화라는 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보면 좀 약간 야 니네 정말 너무한데 이런 건데. WTO 안에서 회원국들이 지금 현재 처음에 14개 국가에서 지금 46개국이 참여한 게 환경상품협정 네. 뭐 EGA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어그리먼트니까 FTA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뭘 논의하고 있냐면 46개국 우리끼리는 환경상품 한 30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합시다. 예. 아니면은 뭐 5% 이하의 최저 세율로 무역을 합시다. 이게 어떤 뭐 친환경 발전에 들어가는 뭐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 아니면 폐수 처리에 들어가는 필터나 뭐 살균 장비, 대기 오염 방지에 뭐 그 총매 변환 장치나 매연 제거기, 위험 폐기물 처리하는 거, 환경 감시하는 거 이런 장비들은 우리 무관세로 무역을 합시다. 이것도 웃긴 게 이미 이쪽 산업을 키운 일부 선진국들이 독식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산업이 커지면은 다 모든 나라가 이 산업을 그렇죠? 자국 산업을 키우고 예, 싶은데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게 어쨌든 헤게모니도 껴 있습니다. 물론 지구를 위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지금까지 약간의 해자를 구축한 기업들은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최근 움직임을 보면 친환경 섹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네. 뭐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날 섹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게 단기 급등 이후 거친 조정을 거쳤는데 앞으로 뭐 나올 그런 일정이나 모멘텀은 좀 무궁무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 물론 당장 뭐가 나오진 않고 네. 뭐 일단 11월 전후가 돼야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일정들이 좀 있어서 좀 준비를 오늘 이쪽으로 그러겠네.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정들이 꽤 빡빡하네요 이게. 아마 올 11월에 좀 작정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환경과 관련해서. 예, 뭐 탄소국경세를 아예 명문화한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 좀 약간 그 말도 안 되는 감축 목표량 다시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좀 체면 좀 차리게 내죠. 그거 꼭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닐 텐데. 아 근데 솔직히 지금 석탄 발전이 30 우리가 7%인데 지금으로서는 깝깝해요. 설명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 뭐 위원회 설치 이제 한다고 하죠. 네. 뭐 29일 날 뭐 출범을 해서 이제부터 머리 맞대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거 줄일 수 있을까? 야, 그럼 석탄 화력 발전을 그럼 원자력으로도 안 하겠다고 했으니. 네. 그럼 결국은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친환경으로 풍력 태양광으로 잘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부족한 땅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수소 경제를 키우면서 그래서 뭐 혹자들은 또 이게 그쪽이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도 뭐, 있어요. 예, 그런 뭐 SMR 논의부터 해서 뭐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좀 머리를 싸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좋은 공부 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